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아들에게 빌라를 증여했습니다. 빌라는 지금은 전세를 놓고 있지만 전세가 끝나면 결혼한 아들 부부가 들어가 살 계획입니다. 증여를 했으니 당연히 증여세는 나오겠거니 하고 신고를 하러 갔더니만 증여세는 안 나오고 나보고 양도세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전세가 들어있는 어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양도세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부동산에 들어있는 채무, 대표적으로 전세 보증금 같은 거죠. 이 보증금을 증여자가 미리 받아둔 게 있습니다. 근데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걸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는 미리 받았고,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나중에 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증자는 지급을 하고 증여자는 받은 셈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거다. 이렇게 보고,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빌라의 시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준 시가를 가지고 증여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준 시가 1.5억 원인데요. 이 경우에서는 이 기준 시가만 쓸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전세가 들어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환산가액을 계산해서 둘 중에 큰 것을 비교를 해서 써야 됩니다. 보증금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12% 연리 12%율로 다시 보증금으로 환산을 해서 그 환산 보증금과 본래 보증금을 더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을 보증금 환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월세가 없이 전세로만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 환산가액도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1.5억 원과 환산가액 1억 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거 1.5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요. 이 중에 전세보증금 채무 1억 원이 유상 부분이 되고 이 1억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이 증여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상이전 부분이 5천만 원이 되는데요. 5천만 원의 증여 재산 가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5천만 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함으로 5천만 원 공제를 빼고 나면 증여세 과세 표준 0원이 되죠. 그래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 거고요. 무상이전 1억 원에 대한 이제 양도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취득가액을 알아야 되는데요. 양도가액 이 1억 원이 기준시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비록 이 빌라의 실제 취득가액이 2억 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1.2억 원에서 출발해서 취득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이 1.2억 원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양도가액처럼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의 비율만큼, 즉 1.5억 중에 1억 원의 비율만큼을 곱해서 씁니다. 그래서 1.2억 원 곱하기 1.5억 원분의 1억 원 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후에 사후관리인데요. 전세를 나중에 아들이 내보낼 때 내보낼 때 아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한다면 이것 또한 증여가 해당이 되고요. 또 아들이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1.5억 원, 시세보다 사실은 많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이 커진다는 거, 이것도 고려하시고 양도 판단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의 빌라는 전세를 놓고 있었기
예,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생님께 있었는데 증여를 함으로써 아드님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선생님은 채무가 줄어듭니다. 이는 선생님이 그만큼 아드님으로부터 돈을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고 빌라를 넘겼으므로 양도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오분강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